조윤주씨 만나셨지. 알츠하이머에 걸린 연쇄살인범. 또 다른 연쇄살인범을 만나다. 살인자의 기억법 리뷰입니다. 과거의 연쇄살인범이었지만 알츠하이머를 갖게 된 주인공 병수. 그렇게 기억을 잃고 헤매던 어느 날 또 다른 연쇄살인범으로 추정되는 태주를 맞닥뜨리게 됩니다. 병수는 태주로부터 자신의 딸을 보호하기 위해 애를 쓰지만 자꾸 잃어가는 기억으로 무엇이 진실이고 거짓인지 혼란을 느끼게 됩니다. 과연 사건의 진실은 무엇이고 정확한 기억은 어떤 걸까요? 미스테리 스릴러 영화입니다. 안녕하세요. 같이 영화 보는 남자 엉쭈입니다. 오늘 리뷰해드릴 영화는 살인자의 기억법인데요. 일단 이 영화는 반전의 반전을 거듭하는 전형적인 스릴러 서스펜스 장르를 잘 따르고 있는 영화입니다. 특히 주인공 병수 역할을 맡은 설경구 씨의 연기를 칭찬을 안 할래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사실 솔직하게 말씀드려서 작품이 나올 때 아, 저 배우의 영화는 꼭 봐야 돼 라는 기대감이 사실상 거의 없으신 배우. 그러나 최근에 불안당에서도 그렇고 이 영화에서도 그렇고 상당히 안정적이고 인상적인 연기를 선보이고 있어요. 하지만 딸 역할이었던 설현 씨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표면적인 연기만 보여주고 있어서 많이 아쉬웠고요. 다만 마지막 부분에 가서야 조금 괜찮은 연기를 보여줬습니다. 또 다른 연쇄살인범으로 오해받고 있는 민태주 역할의 김남길 씨는 의도적으로 감정이 거세된 듯한 연기를 보여주고 있어요. 약간 저 사람 혹시 사이코패스 아닐까? 뭐 물론 사이코패스이겠지만 그런데 오히려 그 지점이 같은 다른 그 배우들하고 어울려 있을 때 약간 겉도는 느낌이 들어서 그 부분은 조금 아쉬웠습니다. 이 부분에서는 좀 더 사람같이, 이 부분에서는 좀 더 살인자같이 약간 다르게 좀 연기를 했더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영화의 스토리를 짚어보자면 영화의 중반부 같은 경우에는 조금 산만하게 느껴집니다. 왜냐하면 다양한 사건들과 주인공의 기억들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정리하고 재조립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여기서 자칫 잘못해서 스토리를 조금 놓치면 지금 이게 진짠가? 가짠가? 약간 혼동을 느낄 수 있는 지점들이 분명히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원신영 감독님 같은 경우에는 스토리의 어떤 치밀함 이 장점인 감독인데 반대로 이 영화에서는 중간중간 이야기가 비어있는 느낌 혹은 좀 덜 치밀해진 느낌이 들어서 조금 그 부분이 아쉽게 느껴지기도 했습니다. 특히 이 영화의 엔딩 같은 경우에는 원작이랑도 조금 다르긴 하지만 개인적으로 여운을 남기기에도 조금 애매하기도 했고 뭔가 어떤 메시지가 있는 걸까라고 생각하기에도 다소 조금 설득력이 떨어지는 그런 엔딩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나 관객들마다 해석의 여지가 전혀 다를 것 같기 때문에 아마 뭐 친구들이나 같이 본 관객들이나 서로 어떻게 엔딩을 해석을 했는지 비교해보고 하는 재미는 분명히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여러 가지 아쉬운 부분들은 있지만 이 알츠하이머에 걸린 주인공이라는 설정과 반전의 반전을 거듭하는 다양한 스릴러적인 장치들은 어찌됐든 영화를 끝까지 보게 하는 힘은 분명히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주인공도 그리고 민태주 역시도 둘 다 연쇄살인범이지만 관객들이 좀 더 연민을 느낄 수 있는 주인공인 병수의 여러 가지 유머나 재밌는 코드 혹은 이 사람을 좀 더 쉽게 감정적으로 공감할 수 있는 설정들이 잘 포진이 돼서 어찌됐든 둘 다 나쁜 놈들이긴 하지만 주인공의 관점에서 보다 이 영화를 집중해서 볼 수 있는 그런 매력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는 주인공의 관점으로만 진행되는 이 이야기가 답답하거나 좀 지루하게 느껴질 수도 있을 것 같고요. 또 다른 면에서 보면 완전히 주인공에게 감정이입을 해서 모든 사건들을 끝까지 의심하고 좀 더 몰입해서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중간중간 원신영 감독 특유의 감각적인 촬영이나 편집들이 돋보이기는 하지만 영화 전체하고 어울린다는 느낌은 조금 받질 못했어요. 그래서 탄탄하고 밀도 있는 전작들에 비해서 다소 아쉬운 부분들은 있었습니다. 특히 주인공의 거짓된 기억들을 가지고 노는 방식은 매끄럽다기보다는
조금 이 영화의 장르의 특성에 맞게 기계적으로 배치되어 있는 느낌을 받았었고요. 크게 무섭거나 긴장감을 느끼는 장면 역시도 그렇게 많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영화는 전체적인 총평을 하자면 무게감이 있거나 여운이 있는 스릴러는 아니고 좀 더 가볍게 즐길 수 있는 그런 장르 영화의 스릴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이런 느낌을 제일 많이 받았던 거는 그 마지막에 그 격투 씬이었어요. 갑자기 그 두 주인공이 격투 씬을 벌이는 바람에 약간 거기서 살짝 예, 조금 예. 의미 없이 배치된 클라이막스 씬 같은 느낌. 네. 그리고 이 영화는 뭐 장르도 그렇지만 소재 자체가 뭐 메멘토도 많이 생각이 났던 것 같아요. 저는 원작을 읽지 않았기 때문에 영화의 다소 아쉬운 부분을 느껴서인지 혹은 이 영화에 좀 더 재밌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라는 호기심 때문에 원작이 많이 궁금해졌고요. 원작을 보신 분들이라면 원작과 비교해서 영화를 보는 그런 재미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원작을 보신 분들이라면 댓글로 영화와 원작이 어떻게 달랐는지 어떤 게 더 좋으셨는지 많이 많이 남겨주시고요. 영상 재밌으면 좋아요 누르는 거 잊지 마시고 구독 버튼 아직 안 누르셨으면 구독 버튼 꼭꼭 눌러주세요. 그러면 저 엉준이 앞으로 영화 리뷰를 제작하는 데 있어서 정말 큰 도움이 된답니다. 그럼 저 다음에 더 재밌는 영화 리뷰로 찾아뵙겠습니다. 그럼 저 다음에 만나요. 안녕!